슈퍼주니어에 서열이 사실 없겠지만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서열이 1등은 누구일까요? 실세는? 실세? 아 근데 이특이 형! 이특이 형이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리더인 이특이 서열의 1등에 있다고 하면 우와! 우와 이래 올리네요. 뭐야 마셨어요 마셨어. 이 이특 밑에 서열 2군 라인이 희철 학생이랑 은혁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 맞아, 오 맞아, 은혁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맞아. 가장 이제 서열이 오른팔이고. 낮은 이런 막내 라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슈퍼주니어에서 이번 앨범의 패션을 뭘로 정할까를 얘기를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군 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이번에는 청청 패션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리더한테 건의라면 리더가 오케이를 만약에 내리게 되면 가장 막내 라인에 있는 요 라인이 실제로 그런 옷들을 사오는 거죠. 이걸 조선시대 그대로 대입하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리더가 왕이 되고 그 밑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활동을 하는 곳이 의정부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의정부야? 맞아요. 의정부야? 그 밑에서 실행하는 부서가 6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6조라고 하는데 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만 구성이 되지가 않았던 게 막내 라인에서 야심이 큰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규현이 반란 일으켜서 이특을 끌어내리고 리더가 됐다고 해봅시다. 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쟤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래서 이 의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왕이 직접 6조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6조가 직접 왕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서 결합하는 형태가 왕이 6조에다가 직접 연결된다라고 해서 6조직계제라고 하는 거죠. 재밌네. 그러게요. 그러면 6조직계제는 반란을 일으켰던 왕들이 그러면 조선시대 초창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왕들이 누가 있었냐면 왕자의 난으로 올라갔던 태종과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아 이런 거는 근데 진짜 학습도 안 해도 외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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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이정재 그 말을 한 이정재가 세조 수양 수양대군 수양대군 세조로 왕이 오른 사람이다.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육조직계제를 네. 선택하는 왕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잠깐 아까 선생님 태종이라고 하셨는데 아, 세조예요? 태종과 세조 둘이 아, 두 사람이 그러면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근시라서 근시라서 이렇게 눈이 0.1이에요. 저건 이거 봐 이거 가까이 이렇게 봐야 돼서 그러면 아까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게 세조라는 말이죠. 맞아, 세조죠. 네. 수양대군? 이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인물이 향처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육룡이 나르샤에서 유아인 씨가 연기를 했던 이방원? 이방원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러? 어, 이렇게 우와. 잘하는데. 우와, 뭐야. 일어나셨어. 우와, 뭐야. 이방원이 누구야? 아, 진짜? 그 이방원, 이방원 형이 그 다리에서 이거 맞아요. 날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선을 건국하는데 손에 피를 붙이면서 오작교인가 거기서 날려 이거. 그럼 안. 오작교는 까마귀가 난 만들어준 다리 아니야? 오작교. 오작교. 오작교라니. 선주교. 네. 아무튼 다리야, 아무튼 다리.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만 모아놔서 나를 가르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현명한 사람을 모을 집자를 써서 집현전! 맞아요. 집현전을 설치한 거죠. 가장 빠르게 배신했던 사람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쉬어 터지는 나물 이름으로 숙주! 숙주나물입니다. 야, 숙주. 와. 신숙주. 세종이 계속해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은퇴를 안 시켜줬던 사람이 황희! 황입니다! 오! 황희 장수! 오, 어떻게 알았어, 쟤? 그러니까 잘하네.
더 이상 선조도 이거를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로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왕세자로 책봉했던 게 광해군이었어요. 영화 이병헌 형이요? 맞아요. 영화 광해에서부터. 그러니까 광해 자체는 아버지랑 같이 조정을 나눠서 가지면서 통치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었던 게 일본이 유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이 전라도를 지키는 좌수사가 이순신 장군이었다. 아, 최민식 형, 최민식 형. 야, 이순신 장군 여기서 나왔어. 그럴 줄 알았어. 영화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와중에도 일기를 쓰셨어요. 난중일기! 기지로 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미안한데 그거는 모르면 진짜. 난중일기 알죠. 난중일기 알아요. 마지막으로 들어갈 왕이 성종인데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이 뭐였을까요? 경국대법전. 경국대전입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뭐야? 몰라, 나 왜 알고 있어? 와. 그치, 아니 이게 보면 어렸을 때 어서 본 것 같은 게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경국대전. 조선시대 최고의? 근데 원희 학생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너무 조용해서. 아, 전 글씨가 안 보인대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세종에 관한 영화를 두 편이나 찍어서 스토리가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뻥치지 마, 형!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영화가 세종이 왕이 되는 영화였고 얼마 전에 찍은 천문이라는 영화는 그 장윤실과의 얘기가 있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럼? 영화를 찍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근데 재밌다. 아, 근데 진짜 쏙쏙 잘 들어오게 진짜 잘 가르치신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네. 공부를 할 시간을 드리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싫어! 아, 시험. 시험지를 나눠드릴게요. 아, 나 근데 광해, 나 적혀있는 거 광해, 이병헌, 이순신, 최민식 양반 7%, 이 양반이 저 양반이 중도전이 태조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얘가 의정부였겠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어. 응. 신분 맞지? 아 육조직계에서 했다고 보면 돼. 자, 이제 슬슬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바로 한번 해볼까? 오늘 만약에 꼴찌잖아? 꼴찌면 만약에 꼴찌 나오면은 형 나 지금 이사 가야 되잖아. 집 내다 놨단 말이야. 꼴찌 집에서 나 며칠만 신세 진다. 형이 꼴찌 하면 어떡할까? 형이 꼴찌 하면은 형이 꼴찌 하면 어떡할래? 형 이사 가기 전까지는 나랑 미우새 계속 같이 나. 형이 이사 간 집에 우리가 좀 들어가서 살게. 그래! 형이 꼴찌하면 진짜 우리가 형 집에서 형 집 이용권을 그렇지, 우리한테 줄게. 숙박권을 진짜 하루씩 와서 잘 수 있게 해줄게. 어. 나도 한번 갈게. 어, 진짜. 하고 싶어. 내가 꼴찌하면. 나도 한번 갈게. 우리가 꼴찌하면? 우리가 꼴찌하면 되고 얘네 집까지. 아, 다 꼴찌네 집에서? 어. 오케이, 꼴찌 이용권. 어머님. 어머님 생각할 때 희철이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꼴찌? 네? 아니요. 꼴찌 안 할 것 같아. 어, 많이 알지. 기억력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거기 적어놓은 게 네. 실제랑 아무 관계도 없는 것도 적어놨어. 이 양반 저 양반도.